저번에 잠깐 학교를 좀 가봤거든요. 아, 학교 가면 어때? 뭐 그렇게 가기 싫나? 가기 싫어요. 너 집도 가까우면서. 근데 나가기 싫어요. 추워서? 네. 어. 나도. 나 추위 잘 타는데. 아, 너무 추워. 자, 789번. 야, 빨리 해야지. 우리 이거, 이거, 야, 마플 교과서는 다 끝내야지. 인간적으로, 그지? 아, 그래도. 자, 곡선 위 임의의 점에서 접선 및 이걸로 둘러싸인 넓이의 최솟값이지. 보여? 야, 그럼 여기가 그래프가 지금 요렇게 돼 있고, 근데 여기서의 접선이 요렇게 있고, 그 다음에 x축이 요렇게 있는데, 여기 2에서 x는 0과 x는 2, 0은 여기 있네, x는 0, 여기가 x는 0 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자 여기라는 거야. 여기랑 여기. 괜찮아? 됐어? 야, 그러면 넓이를 구할 거야. 근데 우리 이제 정적분이라는 놈을 배웠잖아. 맞아? 맞아? 정적분을 배웠잖아. 그러면 야, 여기 넓이에서 누굴 빼면 돼? 이 직선이 만드는 넓이에서 누굴 빼면 돼? 안에 곡선이 만드는 넓이를 빼주면 되는 거 아니야? 요 곡선? 그치? 요거 이해되지? 그럼 위에서 아래를 빼서 적분 때리면 되는 거 아니야? 0부터 2까지? 요거 납득돼? 그럼 누굴 찾아야 돼? 접선을 찾아야지. 접선이 뭐야? 얘가 a,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4라고 돼 있거든? 그럼 여기 함수가 y가 마이너스 x제곱에 더하기 4래. 그럼 접선은 뭐가 괜찮지?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무슨 각성제를 좀 먹고 얘가 해롱해롱 해가지고 뭐 이런, 내 눈빛 봐봐, 이런 느낌이야. 네가 이래. 제가? 응. 나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 어, 눈에 막 눈물 날라 그래. 됐어? 야, 그럼 접선이니까 뭐가 필요해? 이 점에서의 미분값, 그지? 미분계수. 그러면 우리는 한 점이 필요하고, 점은 몇 콤마면? a, 기울기는 뭐야? f', 이렇게 되는 거 맞니?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럼 해보자. 얘가 뭐가 돼? f'a는 마이너스 2x고 x에다가 a 집어넣는 거 납득? 그럼 얘가 마이너스 2a 되는 거 납득? 그럼 y는 기울기에 x 빼기 점 더하기 y 점 납득? 괜찮아? 그럼 얘를 전개하면, 씨, 이거 뭐 혼자 있는 거 같아, 씨. 괜찮니? 그럼 우리 뭐 하면 돼? 이제 적분 때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에서부터 2까지. 어디에서? 위의 직선에서. 에서 누굴 빼면 돼? 이 곡선. 맞아? 얘지? 야, 그러면 여기 플러스가 될 거고,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4가 될 거지? 그럼 이 4랑 요 4랑 없어지겠네? 괜찮아? 야, 그럼 얘 적분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에 a의 x제곱인데 2 약분돼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지? 적분도 못하면 안 돼. 큰일 났어. 아, 나 기말 점수 진짜 어떡하냐, 얘네. 걱정 마세요. 걱정 말게 좀 만들어줘, 제발. 제가 하얀색 잘 어울리시네. 어, 그니까 왜 예뻐요? 쌤, 쿨톤? 그게 뭐야? 쿨톤 모르세요, 쿨톤? 아, 뭐, 이거 퍼스널 컬러? 네. 몰라? 그런 거 안 해봐서. 자, 0부터 2까지 맞아? 괜찮아? 네. 그럼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4a 더하기 4a제곱 더하기 3분의 8. 0 집어넣으면 싹 다 0 되는 거 맞지? 그럼 누구의 식이 나와? a의 식이 나온다고. 이 넓이는 a의 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 a의 식은 a제곱, 4a제곱. 그 다음에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a.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플러스 3분의 8. 이렇게 될 거야.
괜찮니? 근데 여기서 뭐라 돼 있어? 도대체 이 넓이가 그래서 얘인데 얘의 무슨 값? 최소값을 찾으라 돼 있지. 맞니? 얘들아, 그럼 뭐라고 생각해야 돼?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최소값 어디서 나와? 2차 함수. 임계점? 그렇지, 그렇지. 임계점. 왜냐면 2차항의 계수가 지금 뭐니까? 양수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지? 맞아? 그지? 그러면 근데 여기서 뭐가 숨어져 있어 얘들아? 그거 찾아 빨리. 뭐 숨어져 있어? 내가 말하는 건 여기서 최소값이야. 대칭값. 그럼 대칭축이 마이너스 2의 분의 b니까 마이너스의 2a분의 2a분의 b 이거라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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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2분의 1이란 말이야. 그럼 a가 이게 a지. a가 2분의 1일 때 무조건 최소라고. 맞아? 근데 원래 미분해야 돼. 근데 여기에 숨은 조건이 하나 있어. 그게 뭐야? 그거 찾아보라고. 뭐야? Nobody? a가 어디 사이에 있어야 돼 무조건? 0과 2. 그래서 a는 0과 2 사이에 있는 숫자다 꼭 해야 돼. 그지? 그래서 구간이 있고 그 거기에서 최소값을 논하는 거니까. 그래서 0이 여기 있을 거고 2가 여기 있을 거니까 얘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최소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자명하다. 따라서 2분의 1을 뭐 여기다 집어넣으면 최소값 나오는 거 맞아? 괜찮아? 최소값 집어넣으면 돼. 어? 어우. 틀렸어요. 네. 틀렸지, 미친놈. 여기 2 집어넣으면 2잖아. 여기 2지. 그럼 마이너스 2a분의니까 여기 2지. 그럼 여기 1이지. 그지? 근데 1은 이 사이에 여전히 있지. 그럼 s에다 1 넣으면 되지. 그지? 오케이. 숨이 괜찮아? 영혼 나갔는데? 수민 진짜 공부 언제부터 할 거야? 진짜 찐으로. 아 거짓말하지 마. 믿어야 되는 건지. 학생은 믿어야지. 그지? 전적으로 믿습니다. 뭐? 이게 아니었어요. 얄밉다니. 소리가 되네. 자, 805번. 자, 함수 fx가 지금 있어. 근데 여기 뭐가 있냐? 역함수가 있지? 그지? 자, 역함수를 구하는 건 대부분 없어. 그지? 역함수 성질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얘를 한번 보면, 역함수와 이것과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찾아달래. 그지? 자, 그래서 그래프만 우선 내가 한번 다시 한번 그려볼게. 자, 여기에 x, y축이 이렇게 있고, 난 y는 fx가 어쨌든 역함수 관계니까 y는 x가 꼭 있어야겠지.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만나는 경우고 여기에 y는 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네. 지금 보니까 이 지점에서 만나는 곡선, 이 지점에서 만나는 곡선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뭔가 있나 봐. 정확히는 뭔진 모르겠지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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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나 봐. 그치? 그래서 위에 게 지금 이게 fx고 자 얘가 gx야. 그리고 이 두 개는 서로 무슨 관계? 역함수 관계. 납득? 자 이렇게 된 상황이야. 그래서 얘로 둘러싸인 넓이를 우선 찾아달래. 자 그럼 봐봐. 자 그러면 어쨌든 나는 역함수 구하기 싫으니까 원함수 원래 것만 이용할 거야. 자 그러면 이 넓이에 정확하게 몇 배? 두 배가 될 수 없다는 게 자명하지. 왜? 이게 서로 뭐하니까? 대칭이니까. 그지? 같으니까. 그럼 내가 이거 하나만 구해서 두 배 때리면 되는 거 맞지? 네. 괜찮아? 자, 이 생각은 우선 할 수 있어. 야, 그러면 지금 봐봐. 내가 이렇게 쪼개야 되는 이유가 뭘까? 물어보자. 왜 쪼개야 돼,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차이. 뭐라고? 마이너스. 아니야. 나 넓이 구하는 거야. 쪼개는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 삼각형이랑 곡선. 그럼 왜 삼각형이랑 곡선을 나눠야 돼? 삼각형은 거기 시험. 아니야. 그렇지. 이게 맞아. 얘랑 얘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서 쓸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나눠야 되는데 그 와중에 얘가 모였으니까
삼각형이니까 삼각형을 구하는 게 조금 더 쉽다 이 말이지. 어, 잘했어. 자, 그럼 나는 이것만 구할 거고 삼각형은 삼각형대로 따로 구할 거야. 괜찮아? 그럼 얘가 마이너스 6이니까 요 초록색의 길이가 정확하게 6 되는 거 맞지? 근데 잘 봐. 여기 기울기 1짜리지. 여기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지.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니까 이거 무슨 수직 관계. 맞니? 네. 괜찮아? 그리고 여기 무조건 몇 도야? 30. 45도 퍼킹. y는 x잖아. 아, 인간적으로 여기 45도 맞잖아. 그치? 그럼 여기 45도 1대 1대 루트 2. 그럼 여기 루트 2분의 6. 그치? 맞지? 오 마이 갓. 이거 6이잖아. 이해됐어요. 그치? 여기 45도잖아. 얘들아. 어? 네. 맞지? 네. 사인 45도 몇? 물어보자. 이거 오랜만에 나왔지. 사인 45도 몇? 4분의 파이? 어, 4분의 파이 몇? 2분의 루트 2. 오. 그래서 1대 1대 루트 2인 거야. 그래서 여기가 루트 2분의 6이어야지만 루트 2배 하면 6 되는 거 맞지? 그럼 여기 45도 45도니까 같아야 되는 거 맞지? 그럼 여기도 몇이야? 루트 2분의? 둘이 곱해서 2로 나누면 어떻게 돼? 66에 36을 4로 나 그냥 쓸게. 2분의 1에 밑변 곱하기 높이 맞아? 그럼 나 이제 뭐만 남았어? 예. 그럼 이 넓이를 S라고 하자. 그럼 S라는 넓이는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그렇지. 인테그랄 0에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럼 여기를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 찾아야겠지. 그럼 Y는 X와 원함수의 뭐야? 이거? 교점이겠지. 괜찮아? 그럼 원래 함수가 뭐니까? X제곱 마이너스? 땡큐. X삼승 마이너스 6이니까 이 두 개 같아지는 순간이지? 그럼 얘가 X가 되는 거 찾는 거지? 그러면은 2 집어넣으면 되겠네. 2, 4, 8 마이너스 6이니까 2잖아. 그지? 직관적으로 해도 돼. 때려 맞춰도. 아니 설마 여기 3분의 1 이런 거 나올 수도 있지만. 어? 설마. 맞지? 아니면 조립제법 해야 돼요? 안 돼. 뭐가 2 넣으면 8 빼기 6이잖아. 2잖아. 2잖아. 맞지? 그럼 위가 어디야? 이 곡선이? 직선이 위에 있지? 위에서 누굴 빼줘야 돼? 아래 거. 괜찮아? 네. 이렇게. Not bad. Not bad. 그럼 어떻게 돼? 2분의 1에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1에 x4승 더하기 자 6x 어디서부터? 0부터 2까지. 어차피 0 집어넣으면 0이니까 뺄 게 없거든. 그지? 그래서 2만 집어넣어줘서 계산하면 될 것 같아. 그럼 2, 2, 4니까 2가 될 거고 16이니까 4가 될 거고 12가 되겠네. 그럼 얘는 10이 되겠네. 그럼 둘이 더하면 몇? 19가 되겠네. 근데 이게 몇 개? 두 개겠네. 38 이렇게 되겠다. 괜찮아? 답이 중요한 거 아니야? 왜 구간을 나눠야 되는지, 왜 역함수가 필요 없는지, 왜 교점을 구해야 되는지 이런 순서가 중요하겠지. 그치? 자, 807. 야, 우리 2주밖에 안 남았어. 얘들아 힘내. 일주일이야. 아이러니하게도 일주일이야? 오케이. 아, 따라하지마. 안 좋은 말. 주민아 잠이 와? 어? 야, 너네도 중학생 때 막 밤새고 했냐? 공부? 네. 아, 원래 그런 거야? 중학생 때 더 열심히 했어요. 아, 그래? 중3 때. 원래 그런 거야? 원래 중학생 때 열심히 했어요. 그니까. 아니, 왜냐면 어떤 중학생이 밤을 한 며칠 새는 거야? 이거는 좀 오바해. 좀 오바인데.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야, 그러다 너 쓰러져. 내가 이랬거든. 야, 야, 2, 3, 5, 7, 빨리 집에 가자. 이랬어. 너무 놀래가지고. 몇 시였는데? 어? 몇 시였는데? 몇 시 자는지 모르겠는데 밤을 이틀인가 3일인가 센 거 같아. 오버야? 어? 오버야? 진짜 오버야. 잠은 자야 되는데. 그치, 잠은 자야지. 우선 보시오. fx가 x3승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야. 자,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둘이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맞아? 네. 그럼 gx 구하는 거야, 안 구하는 거야?
안 구하는 거잖아. 그치? 뭘 구하면 돼? 똑같이 하면 돼. 얘랑 똑같이 하면 돼. 네. 맞아. 그럼 y는 x가 이렇게 있겠지. 그치? 야, x3승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 우선 쓰자. 얘가 f잖아. 그럼 얘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는 거 맞지? 얘 무조건 어디 지나? 0 지나고 있지? 괜찮아? x쪽 이렇게 있는 거야. 괜찮니? 네. 야, 그럼 얘는 어떤 상태야? 여기서 근 발생해 안 해?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근 발생 안 하지. 근데 여기가 무슨 수니까? 양수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야. 그럼 절대로 여기서 밑으로 내려오면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돼. 그냥 뭔 말인지 이해돼? 아니면 뭐 해야 돼? 1, 2 다 미분해줘야겠지. 그지? 근데 어차피 우리가 원하는 건 뭐니까? 넓이지. 넓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얘가 x축과 만나는 게 유일하잖아, 0으로. 그럼 올라가야 되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상황이겠지? 이거 이해되니 얘들아? 아니면 디테일하게 그리긴 해야 돼. 알겠니? 그래서 아마도 만나면, 자, 그러면 얘가 이런 상황 한번 해보자. 이게 y는 x지 얘들아. 그럼 이 x랑 어쨌든 우리가 교점 구해야 되는 거 맞아? 여기서 이해를 했어야 돼. 그지? 그럼 y는 x가 교점을 구하면 이렇게 이렇게 날아가니까 x제곱 x 빼기 1은 0이 될 거야. 그럼 x는 0에서 중근을 갖고 1에서 근 하나를 갖지. 그럼 0에서 중근을 갖는다는 말은 0이라는 지점에서 뭐 해야 돼? 접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맞아?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여기서 뭐, 어디서 만나? x는 1에서 만나는 거야. 그래서 이 넓이를 몇 배 하면 될까? 정확하게 두 배 때려주면 되겠네. 괜찮니? 네. 하자. 야, 그러면 봐봐. 우리 이런 거 있었는데. 이거 무조건 공식 써야 되니까. 3차 함수와 접선 간의 둘러싸인 넓이 공식 뭐였어? 이렇게 표현해 줄게. 이거 넓이 뭐였어? 여보세요? 넓이 넓이. 이거 넓이 뭐였어? 이거 넓이 뭐였어? 3차 함수 접하네요. 넓이. 적분. 아니 씨, 적분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외워야 되는 거야. 넓이 공식. 공식만은 그래요. 공식 뭐야? 일단 S는. S는. 일단 S는. 알아서. 뭐라 쓰신 거야 지금? 어? S. Q랑 알파, 알파. 베타 아, 근 그 위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 아니야? 어 맞아. 그 다음에 제곱은 세제곱인가? 몇 제곱 하는 거지? 아 그지예요? N제곱? 어? 아니에요? 네제곱인데? 아, 네? 네제곱이에요? 3차 함수는 네제곱, 2차 함수가 세제곱일걸? 그리고 여기가 뭐야? 62. 오 다행이다. 여기가 절대값? 최고창 이렇게. 그럼 최고창 1이지? 그럼 1이고 1이잖아. 베타가 뭐야? 1. 알파가 뭐야? 0. 답은 12분의 1인데 이거 몇 배 해야 돼? 2배. 무조건 외워야 돼. 맞지? 아직. 야, 시험 몇 주 남았다고? 아, 시험 몇 주 남았다고? 시험 몇 주 남았다고? 한주하고 3일. 아직도 못 외웠냐? 아이고 809. 자, fx. 아, 난 이 미적분이 너무 좋은, 나랑 잘 맞는 것 같아. 어, 중2 거 했거든? 야, 왜 이렇게 어렵냐? 중2 기하, 어, 왜 이렇게 어렵냐 진짜. 중2 기하요? 아니 그러니까 도형이 기하야. 와, 중3 도형은 그나마 할만하거든? 중2 도형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뭐 닮음 이런 거? 닮음, 이등분선 뭐 해가지고 막 그래서 중2 때 공부 안 했어요. 아, 자랑이에요? 자, 이게 훨씬 쉬운 거 같아 진짜로.
야, 이게 뭐가 어려워? 에? 에? 난 그게 훨씬 어렵던데? 저는 선생님 말이 맞다고 생각해. 그래, 이게 훨씬 쉬워. 이거는 직관적이잖아. 하라는 대로 하면 되잖아. 그건 찾아야 돼. 보조선을 막 그어야 되잖아. 그거 약간 감으로 풀 수 있어. 약간 많이 풀려보면 아예 대충 몇 센치일 것 같은데. 이거 자네고, 자네고. 음식 같은 게 있잖아요. 그리고 2cm. 그래서 몇 점이야? 100점이었어? 아니, 100점 아니야. 그러면 말하면 안 되지. 무슨 중이었어? 네? 나 고창이라고 했지. 나 고창. 아, 퍼킹 곡창? 네, 맞아요. 진짜 퍼킹 곡창. 애들 욕 오지게 하던데, 진짜. 유정이 아직도 있대요. 아직도 계셔. 이거 수민이에요? 자, FX가,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하지. 자, F1이 A고 F2가 B야. 괜찮아? 근데 잘 봐봐. 얘가 좀 특이하잖아. 뭔가. 야, 얘는 대놓고 준 거야. 대놓고 쓰라고 준 거야. 이렇게 돼 있는 거 맞지? 이거를 만족하는 K값을 찾으래. 야, 근데 A가 뭐래? A가? F1이라고 나와있지. B가 뭐래? F2라고 나와있지. 내가 이 두 개가 역함수 관계인데 서로 이게 뭐냐면 대응 관계면 위에서 아래 빼는 거 아니었어? 둘이 곱해서 빼는 거잖아. 역함수 넓이 구하는 건 두 가지야. 오케이? 기하적으로 볼 수 있는 거 맞아? 그리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거, 그치? 어? 위에서 아래 둘이 곱해서 빼는 거야. 자, 2b 빼기 a가 50이 돼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괜찮니? 네. 자, 그러면 1, 2니까 자, A는 뭐니? F1이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A는 1 집어넣으면 3 더하기 K고 2 집어넣으면 8, 4, 2, 16 더하기 K. 여기다 딱 집어넣으면 32 더하기 K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가 50이 되어야겠네. 그럼 K값은 뭐야? 넘기고 넘기면 8 1 21 뭐야 이거? 2K겠지? K는 답이 없어? 25인데? 틀린 게 없는데? 16 더하기 K 2K 3 더하기 K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 뭐라고? F2 F2 14.5K 8 4 12 14 잘했어? 그럼 두 배 하면 몇? 28? 그럼 25를 빼니까 K가 25가 나오네, 그지? 잘했어. 잘 도와줬네. 쉽지? 너무 쉽잖아. 너무 쉽잖아. 이거 왜 이거 쓴다고? 이거 공식이야, 공식. 있어, 찾아봐. 근데 내가 이거 뭐 해보라 했지? 먼저 증명해보고 그 다음에 공식화하라 했잖아. 그치? 해봤니 니네? 아, 표정이 단 한 명도 안 해본 것 같아. 해봤죠. 뭘 해봐? 이거 어떻게 되는 건데? 그럼 얘기해봐. 왜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는 거야? 작은 거에서 큰 거. 마음이 아파. 그럴 수 있어. 자, 그럴 수 없어. YNX야. 얘들아. 그러니까, 요렇게 돼 있네. 여기 만나는 게 몇 콤마 몇? 1콤마? 1, 요게 F야. 자, 요런 상황이거든. FX가 X삼성 플러스 X-1이래. 역함수를 갖고 그게 GX래. 야, 역함수가 잘 들어. 1부터 몇 가지? 나 프린트가 안 보여. 1부터 9까지 맞니? 1부터 9까지 맞습니다. GX, DX를 구하는 거지. 네. 맞아? 네.
야, 그러면 1부터 9야. 자, 1부터 9면 생각을 해봐. 아, 이거 너무 크게 그렸다. 얘들아, 이거 좀만 줄일게. 어쩔 수 없어. 너네는 뭐 그냥 그리면 아마 안 될 거야. 너무 커가지고. 1을 여기라고 할게. 1을 여기라고 하고, 자, 이렇게 그릴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쭉 가서 위로 쭉 올라가야 되지. 쭉 올라간다고 치면, 아, 더. 좀 보기 좋은 게, 풀기도 좋으니까. 자, 이렇게 됐다고 할게. 괜찮아? 네. 그럼 여기서 역함수는 이렇게 되겠지. 괜찮아? 됐어? 네. 이게 G지. 이게 F고. G. 쉽지 않아? 자. 알지. 나도 다 알지. 자,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야, 그러면 GX는 누구야? 얘지. 얘. 맞아? 1부터 9까지면 1부터 9까지 이렇게 보는 거 맞아? 네. 여기 면적 찾아달라는 거지. 여기 면적은 누구랑도 똑같아? FX 1부터 여기가 9겠지. 그러면 여기서 1부터 9, 여기 면적이랑 똑같겠지. 맞니? 네. 맞아? 그러면 얘가 1을 여기서 봐봐. 아이고. 내가 이렇게 그을 수 있는 거 맞아? 이렇게? 맞아? 네. 잘 봐. 네. 이렇게 그으면 내가 지금 요 넓이 찾는 거지. 야, 그럼 내가 여기 값이 뭐냐면 F가 9가 되는 거지. F가 9가 되는 거. 그럼 2 넣으면 되거든? X가 2일 때 F가 9가 될 거야. 넣어보면. 그럼 우리가 1부터 2까지 넓이는 이거지, 얘들아. 맞아? 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요거 찾을 수 있어? 네모 빼고. 이거 쓰는 거야, 위에 거. 이 위에 거를 이용해야 돼, 위에 거를. 위에 거를 어떻게 이용할 거야, 얘들아? 응? 아니, 생각 좀 해보면 안 돼? 충분히 생각해볼만 하잖아.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해. 아니, 이렇게. 잠깐만. 위에 거를 이용한 게 위에서 아래 빼는 거니까. 아, 두 개 넓이의 합이지. 잠깐만, 두 개 넓이의 합이니까. 이게 나타내는 게 이게 이 두 개 넓이의 합이지. 맞아? 이 공식이 이 두 개 넓이의 합인 거지. 이거 이해돼? 그럼 이 두 개 넓이의 합이 얘야. 근데 여기서 누굴 빼주면, 얘를 빼주면 이거 찾을 수 있는 거 맞지? 이거 이해되니? 그럼 봐봐. 어쨌든 우린 여기서 그냥 보면 돼. 요 사각형 넓이에서 요 사각형의 넓이를 탕 빼면 이 두 개 합이 나올 거야. 그럼 얘가 9, 2, 18이고 안에 게 1짜리니까 노란색이랑 파란색을 더하면 정확하게 17이 나오겠지. 그지? 그럼 17이라는 거에서 빼주면 돼. 누구를? fx를 뭐한 거? 1부터 2까지 적분한 결과를. 괜찮니? 이해돼? 요거는 이제 니네가 적분할 수 있어야 돼. 얘를 적분하면 4분의 17이 나온대. 4분의 17. 둘이 빼면 4분의 51이거든. 괜찮니? 그래서 관점만 알면 되니까 계산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요 넓이랑 요 넓이가 같다는 걸 이용해서 결국은 역함수를 구하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야. 원래 거 가지고 한다. 알겠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자, 이해 안 되면 얘기 꼭 해야 돼. 멈춰달라고. 자, 다음. 뭐야, 끝났나? 아, 너 말이야. 수민. 미안해. 노래 부를 뻔했네. 수민아, 견뎌야지. 이제 곧 시험이잖아. 832. 자, 832번. 후딱 보수.
자, f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시켜서 따다다따따 했대. 자, s1 더하기 s2 더하기 s3, 아니 s3를 더하고 s2로 나눠달래.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들아? 대칭성을 이용하는 거 아닐까? 그지? 얘가 요렇게 있어. 근데 얘를 똑같이 평행이동했대. 여기가 4야. 근데 몇만큼 평행이동했냐면 2만큼 평행이동하니까 여기 0이잖아 얘들아. 2만큼 평행이동하면 여기가 2가 될 거고 여기가 6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요런 삼각형이 삼각형이래. 요런 2차 함수가 나오겠지? 그지? 요렇게. 그러면 여기를 S1, 여기를 S3. 자, 여기를 S2라고 하자. 이렇게 돼 있네. 이렇게. 자, 이렇게 됐을 때 너네 한번 구해 볼래? 이렇게 돼 있네. 괜찮니? 해 보자. 그러면 fx가 주어져 있잖아. fx. 자, fx는 자, x에 x-4래. 그지? 쉽게 하는 법 없나 생각하고 있었어 계속. 야, 그러면 이 S1이랑 자 S2랑 야, 잘 생각해봐. 이 넓이 이 넓이 정확하게 어떻니? 똑같을 수밖에 없지. 왜냐면 얘를 평행 이동한 거고 그 다음에 얘를 기준으로 이 넓이랑 이 넓이 같을 수밖에 없는 거 맞지? 이해되지? 그지? 이게 3이 될 거야. 정중앙이니까. 그지? 그러면 S1 더하기 S2는 우리가 공식 쓰자. 뭐 하면 돼? 6분의 최고차의 절대값 1에 근 빼기 근의 몇 승? 3승. 그럼 얘가 S1 더하기 S2가 될 거야. 근데 내가 실질적으로 원하는 건 이제 S1이랑 S3를 더하는 거니까 이 넓이를 빼야겠지. 그럼 나는 이 넓이 하나만 구해주면 되겠다. 요거 요거 요걸 내가 S4라고 할게. 그럼 S4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3에서부터 어디까지? 4까지. 누구를? 얘를 적분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dx가 될 거야. 그럼 얘를 계산은 니네가 해봐. 이게 3분의 5래. 3분의 5. 그럼 얘가 3분의 16에다가 2 곱하면 32겠지? 그럼 S1 여기에서 여기 두 개를 뭐 해주면? 빼주면 S1만 남는, 아 이거 두 배에서 빼야지. 그러면 S4를 두 배 한 결과가 이제 S2가 되니까 얘를 두 배 하면 3분의 10이 될 거야. 납득? 그럼 우리가 여기서 여기 빼면 S1은 3분의 22가 될 거야. 그지? 근데 S1이랑 S3가 뭐하니까? 같으니까 몇 배? 두 배 해주면 될 거고 이걸 누구로 나눠주면 돼? 얘를? 얘로 나누면 되겠지? 그럼 3분의 44분의 3분의 10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약분돼서 22분의 자 5 이렇게 되지 않을까? 괜찮지? 어렵지 않아? 직관적으로 여기 3이 될 수밖에 없지. 평행이동한 거니까 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지 재민아? 미쳤지 지금? 잠이 오지? 어? 잠이 와? 잠이 오지? 어떻게 안 와? 잠이 오지? 잠이 와. 그지 잠이 오지. 잠이 오지만 좀만 참아봐. 조금만. 요거 하나 하고 쉬자. 네. 라고 할 법? 841번 나왔어. 두 개만 하고 쉴게. 지금 몇 시야? 그럼 요거 하나만 하고 쉴까? 깔끔하게? 그럴까요? 여기 딱 한 칸 차잖아. 요거 하나만 하자. 자, x축 요렇게 있고, 자, y축 요렇게 있어. 자, y는 ax라는 그래프가 요렇게, ax제곱. 그래프가 요렇게 있고, 절편이 b고, x절편이 a인 직선이 이렇게 스쳐 지나간대. 그래서 여기 안 보여. 야, 여기가 S1이니? 네. S1. 여기는 뭐? S2래. 자, 이거 일 때 S1 대 S2가 몇 대 몇?
그래, 얘가 13이면, 13회이면 얘가 3회이라는 거야. 자, 이렇게 돼 있는 거 맞지? 그치? 자, 근데 A는 2,0. 자, B는 0,3이야. 이렇게. 됐다. 자, 보자. 자, 이걸로 둘러도 돼. S2다. 자, 근데 뭐 구하는 거야? 아, 이게 A라고 하면 안 되겠다. 이거 3대, 이거 A가 여기 있으니까. K. 어, K라고 하자. 우리 누구만 구하면 끝나? A만 구하면 끝나네. 어쨌든 A를 어떻게 구하는 건지 한번 보자. 야, A를 어떻게 구해야 될 것 같아? 방향성만 한번 생각을 해볼래?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S1과 S2를 뭐 해서? 더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그치? 근데 잠깐만. 그러면 아니, 조금 생각 중이었어. 잘 봐. 그럼 잘 봐. 내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 얘들아. 여기 교점이 있잖아, 그치? 요 교점을 내가 어떤 P라고 해볼게, 한번. 그럼 내가 0에서부터 P까지 AX제곱을 적분한 거는 이 삼각형 전체에서, 그럼 전체 넓이가 3이니까 S1을 빼고 그 다음 요 넓이 빼면 되지 않을까? 그지? 이렇게 해도 되나? 아니면 진짜 해야 되나? 잠깐만, 진짜 해야 되나 볼게. 아니, S1, S2 다 구할 수 있어. 다 못 구하는 거 아니야. 무조건 구할 수 있는데. 아니다. 자, 우선 기다려. 우선 기다려봐. 자, 그냥 하자. 자, 여기 직선 찾자. 넓이니까. 아니, 뭔가 직관적으로 딱 보일 것 같은데. 아쉽네. 자, 이거 절편 있을 때 직선 어떻게 구해? X절편분의 X, Y절편분의 Y는 1이다. 맞아. 그러면 Y는 어떻게 돼? 넘기면 마이너스 3을 곱하니까 2분의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인데 3 곱하니까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괜찮아? 자, 그러면 자, 해보자. 여기 지점을 P라고 할 때 S1은 있잖아. S1이라는 넓이는 인테그랄 0에서부터 P까지 직선에서 곡선을 빼야 되지.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X 더하기 3에서 AX제곱을 빼면 될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그냥 계산 때리면 되니까 내가 요 결과를 우선 좀 쓸게. 쓰면 자, 쓰면 뭐가 되냐면, 자, 기다려. 자, 근데 이 P까지지. 이 P점은 뭐야? P점. 곡선과 직선의 교점이지. 그러면 P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만족해야 되는 거 맞아? 그럼 내가, 잘 들어. 여기가 P고, 여거니까, 자, 이 P, 여기는 P, 마이너스 2분의 3P 더하기 3이 만족해야 되는 거 맞지? 여기 지점이. 이해되지? 그럼 이 점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만족해야 돼, 안 해야 돼? 당연히 해야지. 그럼 어떤 식이 나오냐면, 마이너스 2분의 3p 더하기 3은 a 곱하기 p제곱이 나와. 괜찮아? 그러면 이 a가 p로 약분하면 이렇게 되겠지? 괜찮니? 됐어? 네. 어. 집어넣어야 돼, 집어넣어야 돼. 맞잖아. 자, 그럼 여기다가 이걸 집어넣는 거야, 여기다가. 이렇게. 그래서 계산을 하는 거거든? 그럼 계산을 한 거는 그냥 갖다 쓸게. 니랑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 만약에 내가 계산을 해봤는데 계산이 안 된다, 그럼 다시 얘기해. 내가 천천히 다 해줄 테니까. 알겠지? 자, 이렇게 될 거야. 자, 얘는 뭐를 통해서? 교점을 통해서 누구랑 A와 P의 관계를 찾아낸 거야. 왜냐면 문자가 두 개니까. 이해돼?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야. 괜찮아? 됐어? P를 바꾸는 것보다 A를 바꾸는 게 심플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꾼 것뿐이야. 그럼 P를 찾으면 A를 금방 찾을 수 있으니까. 맞지? 이렇게 해서 S1은 됐거든? 그럼 내가 이제 뭘 구할 거냐면 S2를 할 거야.
아니지. 이렇게 하자. 잘 봐. S2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얘랑 얘랑 몇 대 몇이야? 13대 3이지. 그럼 얘는 S1이라는 넓이에다가 13분의 3을 곱하면 되는 거 맞아?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게 딱 하나야. 이 넓이, 삼각형 넓이. 그지? 그럼 삼각형 넓이는 이거랑 이거 두 개 더하면 되는 거 맞아? 괜찮아? 그러면 삼각형 넓이는 뭐가 돼?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이 될 거고 얘는 당연히 S1 더하기 S2가 되는 거 납득하지? 근데 S2는 이거기 때문에 13분의 16 S1이 될 거야. 왜냐면 S2가 얘니까. 괜찮아? 됐어? 좋아. 근데 S1은 우리가 뭐 했어? 찾았어. 그러면 정리해보면 3은 13분의 16에 마이너스 4분의 1P제곱 더하기 2P였던 거야. 그래서 P값을 찾아야 돼. 귀찮지? 어쩔 수 없다. 찾아야 된다. 얘를 정리하자. 13분의 16. 찾아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러면 하자. 얘니까 여기다가 16분의 13을 곱하면 얘가 없어질 거고 양쪽에 모두 4를 곱하자. 자, 양쪽에 4를 곱하면 4분의 자, 13. 4 곱하지 말고 16을 곱하자, 양쪽에. 그러면 13은이지? 양쪽에 16 곱하는 거야? 그럼 13 곱하기 3이 뭐지? 39는 16 곱하면 마이너스 4p제곱 16 곱하면 32p가 될 거야. 괜찮지? 그럼 내가 4p제곱 마이너스 32p 더하기 39는 자 0이 될 거야. 자, 인수분해가 될까? 된대. 신기하게. 자, 2랑 2 그 다음에 3이랑 13 3이 6, 2, 3은 6, 2는 2. 둘이 더하면 32. 그럼 빼기 빼기 맞지. 그럼 AP 값은 뭐거나 2분의 3이거나 2분의 13이었던 거야. 괜찮아? 그럼 P의 조건이 필요하지. P는 어디 있는 애야? 교점이지. 교점 X좌표. 그럼 어디서부터? 0부터 2까지. 괜찮아? 그럼 얘야 얘야. 당연히 2분의 3이겠지. 2를 넘어가니까. 그럼 P가 2분의 3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끝나. 표정이 안 좋네. 이런 문제야. 그러면 A는 뭐? 3분의 1이 되겠지? 3분의 1. 괜찮니? 할만해? 어려워. 쉽진 않지? 이게 자 생각해보면 봐봐. 어려운 것보다 그냥 계산이 복잡하지. 왜냐면 관점은 하나잖아. 왜 관점이 하나냐면 우리가 아는 게 이 삼각의 넓이밖에 없고 S1과 S2의 비율 관계를 알고 있으니까 이 두 개를 더하면 이 삼각형을 알 수 있다 요 말이야. 그럼 문자가 두 개면 식이 두 개 필요한데 식이 하나밖에 없잖아. 그래도 문자를 무조건 줄여야 됐던 거지. 그 관계가 뭐? 교점을 이용해서 문자를 줄이자는 생각인 거야. 그러니까 이 생각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 근데 계산 자체가 조금 힘들어서 힘들었던 문제인 것 같아. 괜찮아? 쉬었다가 이어서 하자.